잠들어 있는 듯한 실험체의 모습. 내비 요고 수많은 간젠 다이니 나름 마이너스가 다노 마에요. 코노 요나 개가라마 시모노 다치노 맨이 사라시데 시마우소. 베이비는 닥터뮤가 만든 일반적인 뮤턴트와는 다른 네오머신 뮤턴트였습니다. 코이츠가 간젠 다이니마데 세이초시타라 오소라크 파워노 맨이 오이테와 코노 요니 야르 스베테노 모노오 우와마하루 손사이토 나르데쇼. 디르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던 트랭크스는 베이비와 연결된 컴퓨터의 파워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라이 펜코이츠도 다타갔뜨미타갔타. 전 은하가 위험하든 말든 GT에서도 달라진 거 없는 손오공의 인성. 오네가이데스카라 마진이 나라나이데 그다사이요. Z때나 GT때나 트랭크스가 제일 정상입니다. 그때 눈을 뜨는 베이비 결국 부활해버리고 맙니다. 사 이야 진 누구다 베이비 사이야진다 사이야진으로 걸어세. 하지만 베이비는 합동 공격에 당해버립니다. 닥터뮤의 다리로 뭔가가 흘러들어가고 닥터뮤는 결국 도망쳐버립니다. 나니나 베이비다 오마이니 소 요바레르노 키쿠타비니 돈나니 하나와타나니에 그리 가했다카. 베이비는 죽지 않고 닥터뮤의 몸으로 들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닥터뮤를 죽여버립니다. 사실 베이비가 자신의 부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닥터뮤를 만들었고 뮤턴트들의 제조 방법을 닥터뮤에게 프로그램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는 일행들. 미루도가 우주선을 잡아버립니다. 결국 합동 에너지파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알고 보니 그새 리루도의 몸에 기생해 있었던 베이비. M2 행성에서 무사히 탈출한 오공 일행들은 드래곤볼 레이더에 잡힌 반응을 확인합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타나는 드래곤볼의 반응. 그렇게 일성구를 찾아냅니다. 중력 때문에 파괴되기 시작한 우주선. 하지만 우주선엔 부상자이자 생존자가 존재했습니다. 우주선이 폭발하기 전에 무사히 탈출합니다. 그렇게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근처 행성에 착륙합니다. 갑자기 폭발하는 수순실. 재빠르게 두 사람을 구해온 손오공. 알고보니 구해준 소년의 몸에는 베이비가 기생해 있었습니다. 마떼 이로요 사이야진도모 사마라노 사이야 파와오 가나라즈 바이토떼야. 의사한테까지 기생해버리는 베이비. 의사의 몸에 들어간 베이비는 병원 내부를 안내해주겠다며 트랭크스를 따로 불러냅니다. 오마에노 사이야 파와오 요코세. 조난당한 우주선부터 모두 다 베이비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트랭크스를 구해주는 손오공. 중간중간 살기를 발산하는 베이비 때문에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던 오공 일행들. 오라 이치도 타타카타 야츠노 키와 제테와 스르낸다. 히토니 노리 우츠테 이테와 테가 다세나이. 다가라 와자토 스키오 미세테 오마에가 쇼타이 오 아라와스 순칸오 네랏테타노 사. 베이비답게 상대가 안됩니다. 최후의 발악을 해보는 베이비. 트랭크스의 상처를 통해 기생합니다. 트랭크스의 몸이라 공격하지 못하는 오공. 오레와 트랭크스다! 그렇게 트랭크스에게 쫓겨나는 베이비. 유사 태양권 같은 걸 사용하며 도망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틈에 섞여 행성을 나갑니다. 다시 드래곤볼을 찾아 떠나 손오공은 양이 앞에서 칠성구를 찾아냅니다. 한편 이곳은 지구. 드래곤볼을 찾아야 될 시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탄시티의 폭발과 함께 나타난 수상한 남자. 근처에선 손오천이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노 미스터 사반나 세바이 시티그레루. 그때 등장한 영웅 미스터 사탄. 하지만 너무 나이를 먹어버린 영웅. 오마에 사이야진카 사탄사! 나니 시텐데스카? 그때 나타난 사탄을 구해줄 오천.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처엔 한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시 성과는 미스터 사탄이 챙겨갑니다. 또 있었던 한패. 그렇게 베이비가 지구에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마 사이야진다나 간지르소 손고쿠타치도 오나지키다. 상당히 성장해서 온 베이비. 이 와중에도 잠깐 떨어진 거면서 여친과 통화하느라 바쁜 오천. 그렇게 시작된 오천과 베이비의 싸움. 불안하게 상처가 나버린 오천. 에네르기파를 쏘는 오천. 베이비는 에네르기파 속으로 침투하여 손오천의 상처로 기생합니다. 치카라나 치카라나 미치테 고레가 사이야 파워. 도랑크스노 토키와 실패시다가 츠이 테니 이레타소. 전보다 성장한 베이비는 이제 기생한 사람의 과거 기억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その中でも最強のサイヤ人は 베지타. 사돈 어른을 내팽개 쳐버립니다. 한편 우주에선 삼성구를 찾은 501행들, 남은 드래곤볼은 단 한 개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오천은 본의 아니게 부르자가 되어버립니다. 베지타의 야츠와 도코 이루? 하지만 상대는 교육열 높은 치치였습니다. 고텐! 도시테 소타다 쿠치 키쿠다? 베지타산다로? 베지타산! 고텐의 기억では 코이츠 파워와 나이노니 민나요리 에라이요. 혀또시타라 히메타 파워데모 못테이르노카. 동방예의지국 문화에 적응 못하는 베이비. 베지타산은 누구다? 아직 끝나지 않은 존댓말 교육. 이마 이나이노요. 대환장 파티. 그때 돌아온 소노반. 그렇게 장소를 옮기는 형제들. 가사니 심파이사세타쿠나이카라 사키와 이와나갔다가 오마이 고텐자나이나? 투사이언으로 변신 후 공격을 시작한 베이비. 5천의 육체가 다칠까봐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는 오반. 베이비는 길을 대방출시킵니다. 결국 초사연으로 변신하는 소노반. 변신하자마자 베이비가 기생해버립니다. 그래다. 이 강력한 사이야 파워こそ 내가 求めていた 모노다. 기사마와 다르다! 이마 고한의 육체의 안에 기생이사야즈! 데데고이!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던 피콜로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대로 에네르기파에 당해버립니다. 베이비가 애타게 찾아다니던 베지터는 베지터와 부르마의 둘째 딸, 브라와 쇼핑 중입니다. 드디어 베지터를 찾아낸 베이비, 다짜고짜 공격해버립니다. 선빵이 취미네. 상남자식으로 딸을 지키는 베지터. 그렇게 브라가 집으로 돌아가고, 사, 2人だけだ. 誰だ, 기사마? 고한じゃないな? 베지타. 기사마, 本当に この俺が 誰だか 忘れたのかい? 베이비는 사실 사이어인에게 멸망한 치프린이었습니다. 그렇게 베이비와 베지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베지터도 진심으로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누가 먼저 맞추나 기공포 대결. 사스가 베지타다. 고한의 위에 있대르. 그때 나타난 오천, 도우러 온 건 베이비였습니다. 2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둘의 스피드로 베지터를 포위하자 길을 발산하여 탈출하려는 베지터. 베이비는 그때를 노려 베지터의 몸으로 들어갑니다. 俺は 君に 寄生するだけでなく 支配するんだ. 즉, 君になるわけだよ. 作る人として. 베이비의 고향 플랜트 행성은 사이어인의 습격을 받았었고, 스프린들은 사이어인들에게 멸망됩니다. 그 중심엔 베지터의 아버지, 베지터 왕이 있었고, 살아남은 스프린들은 과학력으로 기생생물을 만들었습니다. 기생생물에 스프린의 왕의 유전자를 투입하여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 스프린 왕의 유전자가 들어간 기생생물이 베이비였으며, 한번 기생했던 몸에는 자신의 알을 남겨두고, 알이 부하해 뇌까지 다 다르면 자신의 의지대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의 목적은 그 알을 우주에 퍼뜨려 전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지타, 오마에모 고함모 고텐모 오레노 노레토 나르노다. 결국 마지막 의식까지 뺏겨버린 베지터. 501행들은 드디어 마지막 드래곤볼까지 찾아냅니다. 그렇게 지구로 돌아오는 501행들. 드래곤볼로 다시 손오공을 원래대로 되돌리자고 하지만, 그럼 또 지구는 1년 뒤에 소멸해버리니 그냥 꼬마인 채로 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미 베이비가 지구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서 무사한 건 알이 통하지 않은 미스터 부우와 부우의 몸속에 몸을 숨긴 미스터 사탄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트랭크스, 베이비 지터가 마중 나옵니다. 눈치 빠른 기르의 공격. 베이비는 기르를 망가뜨립니다. 트랭크스의 몸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알을 심어뒀던 베이비. 트랭크스도 집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손오공과 팡도 집으로 돌아오지만 상대 떠내주는 지치와 비데, 죽일 기세로 다가오는 오천과 오반. 기껏 밥 다 차려놨더만 집 부수는 형제들. 도도메오 사시테 아게르요, 팡. 자신의 딸까지 공격해버립니다. 구해주는 손오공. 팡은 충격으로 인해 기절해버립니다. 온토니 고한가? 이제서야 의심하는 손오공. 그렇게 2대1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들들 교육 제대로 시켜주는 아버지. 어이! 야메로! 고쿠상! 고쿠상! 고한모 고텐모 베비という 츠흐르진という 야츠니 아야스라레테이르 다게난다! 사건의 원흉 베이비도 나타납니다. 베지타! 오메마데! 사탄과 팡을 데리고 도망쳐주는 부. 그렇게 본의 아닌 오공과 베지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꼬마가 된 오공의 공격은 가벼웠습니다. 트랭크스와 브라까지 나타나보지만, 오베이 된다로! 트랑크스!
あのベビーが地球に現れたぞ。オラたちより地球に先回りして、みんなに大変なことをしちまったらしい。이미이상한짓에당해버린남매。俺は昨日までのトランクスじゃない。サイヤ人であることを恥として、今日からは栄光あるツフル人として、ベビー様のしもべになったんだ。거의사이비종교급세뇌입니다。결국초사이언3로변신하는손오공。초사이언3가되어도위협적이지않습니다。そうか。体が小さい分、スーパーサイヤ人3のパワーが持たねんだ。만신창이로털리는손오공거기에굳이굳이사이언들의힘을모아파워업까지하는베이비베이비는슈퍼베이비1이됩니다力だ俺は今最強のサイヤ人パワーを身につけたのだ이미승부가났지만괴롭히는베이비는地球上に満ちている我がしもべたちよ鶴人となった地球人たちよお前たちのサイヤ人に対する恨みの気をこの俺に送るのだ지구인들의힘을모아슈퍼베이비2가되고원기옥마냥리벤지데스볼을만듭니다사이어인을죽여기뻐하는베이비츠프린학살은베지터왕이에있는데하급전사출신손오공에게복수하는이상한상황고쿠의기가나くなっちゃった고쿠신졌다みたいだよ그렇게지구의왕이된베이비는열심히모아온드래곤볼을사용합니다이래요젤론그렇게나타난검은별드래곤볼의신용베이비의소원은츠프린들의고향플랜트행성을다시부활시키는것이었습니다그렇게츠프린제2의고향츠플성을만듭니다한편죽은줄알았던손오공은이상한사람을만납니다자신과게임을해야살아나갈수있다고하며주사위게임을시작합니다키비토신이손오공을구해냈지만리벤지데스볼의힘에의해2차원공간에떨어진것치치의환상도보고마사지도하고개고생하고있는데주사위는상대방의아들이었고승부조작중이었습니다속임수라고말하니무너지는공간그렇게공간에서나오지만또다른2차원공간이었고키비토신의순간이동범위에들어오니키비토신이순간이동으로구해줍니다그렇게개왕신계로도착합니다한편베이비는지구인들을추려서츠플성으로들어갑니다변장을한부우도팡사탄을몸에지니고츠플성에오는데성공합니다팡의작전은설세약을사용해베이비의알을나오게하는방법하지만엄마에게저지당합니다자하얗고오마이모베비사마니타마고우에쓰게테모라이나사이알이식을거절하자베이비의명령대로팡을죽이려는손오반누군가가구해줍니다그의정체는손오공의제자우부였습니다베이비가알을심고다닐동안산속에틀어박혀수련을하고있었던우부오공이죽었단얘기에흥분한우부는베이비와싸우기시작합니다베이비가당한줄알고호위하는오반과오천크스과한호위에열받은베이비는3명을공격합니다상황을지켜보던15대이전의개왕신은한가지제안을합니다오공의엉덩이를확인하더니고쿠의내묻대오르지가라오여비다스것도와데끼는거지손오공의꼬리를나게할생각인15대이전의개왕신벤츠로변신하는우주노구리결국꼬리를당겨내기로결정합니다결국우부는베이비에게당해버립니다팡이나서보지만한방컷일뿐또다시리벤지데스볼의힘을모으는베이비부우는팡과사탄을대피시킵니다사탄俺の友達사탄も好きでもなぜかウーブ見捨てていけないずっとずっと友達사탄のこと俺忘れない그렇게우부에게돌아가는부우부우는그렇게리벤지데스볼을삼키고폭발해버립니다부우와우부모토모토1つの体俺とあなたは1つ부우와우부もう一度1つになる그렇게부우의자네들은우부에게로들어갑니다ありがとう俺はベビーを倒す그렇게슈퍼우부가탄생합니다그렇게다시베이비를찾아온우부다시시작된2차전부의기술들도사용할수있었습니다すまないみんな後で人間に戻してやるからな인성이바른데바보도아닌마인부우랄까한편손오공은드디어꼬리를뽑아내는데성공합니다키비토신의순간이동으로지플석에도착하지만자신의기술로초콜릿이돼버린우부안먹어도될텐데굳이먹어버리는베이비손오공은처음부터초사연3로시작합니다
꼬리가 있어도 딱히 강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난감이 되었을 뿐. 그때 쓰러진 채로 지구를 바라보는 오공. 민나と一緒の思い出が 이빼 詰まった 오라の遊び場なのに 悔しいよ 守れねえなんて. 지구를 보더니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달 대신 지구로 거대 원숭이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도 황금 거대 원숭이로. 뭐?まさか! 아이츠! 지구오츠키노 가와리니 시야갔다! 거대 원숭이의 난리에 정신 못 차리는 베이비. 하지만 손오공은 이성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구를 그리워하고 있는 손오공. 오지이찬! 아타시가 와카루? 파오! 베이비오 야츠케테 하야쿠 민나토이쇼니 지구에 가로? 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팡은 가방 속에 있던 어린 시절 입던 도복을 보고 손오공에게 보여주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도복 속에 있던 사진을 보는 손오공, 팡의 눈물에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초사 여인 포가 됩니다. 가까이 어떠니 오지이찬다노. 갑자기 존댓말 장착돼버리는 팡. 사탕 팡을 단온다제. 부르마와 부르츠파 연구를 하던 베이비를 찾아옵니다. 오마에 난카 지구에 오치레바 이와 부르마 야빠 오메에다케와 유르세네. 그렇게 시작된 둘의 3차전. 이제야 서로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이비에게 좀 맞아주기 시작하더니 悪かったな 오레모 오도로이텐다 지분노 아마리노 強さによ. 또 다시 리벤지 데스볼을 사용하지만 타격일도 없이 멀쩡한 손오공. 지금까지의 빚을 제대로 갚아줍니다. 그때 지구에서 발생되는 부르츠파를 천배로 증폭시켜 쏘는 부르마. 베이비도 황금거대 원숭이가 됩니다. 베이비는 슈퍼 갤리포를 사용해 지구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없어지진 않은 지구. 열받은 손오공은 10배 에너지파를 사용합니다. 베지터에게 미안해했지만 멀쩡한 베이비. 베이비는 지구를 인질삼아 슈퍼 갤리포를 사용합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지만 10배 에너지파의 데미지가 쌓여있었습니다. 결국 기쳐 쓰러진 베이비와 손오공. 트랑크스타치오 흑갓사세르노자 초신수가 아르자로. 초신수란 독을 정화시킬 수 있는 성스러운 물입니다. 지구의 신전으로 초신수를 찾으러 온 키비토신. 하지만 덴데와 미스터 포포에게 걸려버립니다. 랜덤으로 초신수를 찾아내 베이비의 알을 정화시킵니다. 사실 그냥 패버려도 이겼을 텐데 신사적인 키비토신. 본격적으로 알 정화 작업에 나섭니다. 한편 부르마는 기절한 베이비를 부르츠파로 강제기상시킵니다. 요, 随分と 手間取ったじゃねえか? 待ちくたびれたぞ. 자기도 방금 일어났으면서 여유 부려봅니다. 하지만 진짜로 허세였고 손오공은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서보는 팡. 뭐 가만 できない. 한타みたいな 最低のやつ 初めてだ. 파파오 마마 민나오 이마스그 모토니 모다시나사요. 한타가그 딸기야. 공격을 퍼부어보지만 역시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팡을 죽이려는 베이비에게 에너지파를 쏘겠다며 마지막 허세를 부려보는 손오공. 여행메이트 트랭크스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역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정신이 된 오반과 오천도 나타납니다. 이들의 작전은 베이비가 있던 것처럼 손오공에게 사이언 힘을 몰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망 전문 최고의 기술 태양권. 하지만 파워업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청난 복통을 느끼는 베이비. 원인은 초콜릿으로 먹혔던 우부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에너지를 보급받습니다. 결국 몸속에서 쫓겨나는 우부. 그렇게 손오공은 풀파워 초사 여인 4로 완벽히 부활합니다. 그걸라 풀파워의 슈퍼 사이야진 4. 스고스기루 모하야 도노크라이 스고스기루노카모 하가리카니루크라이 僕らとは レベルが違う. 오메에たちのおかげだありがとな. 그렇게 손오공과 베이비의 4차전. 또 시작된 리벤지 데스볼. 손오공은 데스볼을 없애버립니다. 10배 에너지파로 베이비를 쓰러뜨립니다. 무언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엉덩이에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몸이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베이비도 거대해져서 베지터의 몸에서 나오게 됩니다. 베지터를 구해내는데 성공합니다. 도망친 베이비는 행성을 빠져나가는데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손오공은 에너지파로 태양으로 밀어버려 베이비를 완전히 손을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지구에 온 전사들은 초신수를 지구에 뿌려줍니다. 그때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지구. 드라곤볼 나이 지구에 지명이 왔다.
베이비가 모아온 드래곤볼을 써버려서 지구가 소멸될 위기입니다. 지구 소멸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 지플성의 사람들도 모두 회복시켰지만 돌아올 지구가 없었습니다. 흥, 가마왕, 迎えに行こうじゃないか. 지구인 全員でな. 똑똑한 베지터는 지플성으로 지구인들을 옮기자고 합니다. 이기나니 아타시타치가 지구가 박화するから 逃げましょうって 言ったって. 誰も 信じちゃくれないだろうな. 이따! 하지만 이들에겐 지구의 영웅 미스터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게 키피토신의 순간이동과 소노공의 순간이동, 각종 우주선 등으로 지플성으로 이동합니다. 지구 폭발 직전 한 부부가 아들을 놓고 오는데 지구에 있던 피콜로가 구해줍니다. 순간이동을 하려하자 파워를 다 써 변신이 풀려버립니다. 자신의 힘을 나누어주는 피콜로, 꼬마의 몸으로 무사히 순간이동 완료. 하지만 피콜로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보헤르카, 고한, 피콜로상. 俺は 지구와 운명을 동원했음. 도우시는데스카, 피콜로상. 피콜로는 검은별 드래곤볼이 존재하는 한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자신의 죽음으로 검은별 드래곤볼을 소멸시킬 생각이었습니다. 라크나 고한, 온통히 強くなったな. 오마에노 카메하메하, 소통 기타죠. 元気でな. 그렇게 지구와 함께 사라지는 피콜로. 피콜로! 피콜로! 피콜로다! 그 후 나메크별의 드래곤볼 포른가에게 소원을 빌어 지구를 부활시킵니다. 다행히 무사히 고쳐진 기르, 오공부자도 기운을 차려봅니다. 그렇게 드래곤볼 GT 베이비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드래곤볼 GT 슈퍼 십지로 편에서 만나요.